황재환 빙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0번째 경기네요. 네. 엘리트 복싱의 권근모 선수, 오비 복싱의 정미도 선수. 네. 와, 오비 복싱도 오늘 파이팅 모습 너무 많이 보여주는데요. 혹시 오비 복싱 관장님이 신미도 교관 출신은 아니겠죠? 오늘 너무 전투력 너무 모습 너무 많이 보이시죠? 신미도 간 신미도 오신 것 같아요. 네, 신미도 출신인 것 같아요. 신미도 교관 네, 교관 출신인 것 같습니다. 해야 선수들이 저 정도로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 엘리트 선수도 만만치 않네요. 네. 엘리트답게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우스포는 카운트죠. 95번째 경기 주도복싱 박병태, 국어비체육관 황동희 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번째 참가자, 95번째 참가자 링 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호기복싱 관장님이 지금 세컨 주문이 들어갑니다. 네. 저걸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 엘리트 쪽에서도 좀 세컨 주문이 들어갔고요. 자, 정신력 싸움. 사우스포의 카운트냐. 네. 아, 계속 들어가네요. 아. 들어갔어요. 바디에서 후까지 연타로 들어지네요. 수김이서 피었습니다. 카운트 들어갔어요. 네. 오비 복싱 선수가 투원 훅투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계속 들어가네요. 네. 엘리트 선수가 거기서 카운터를 맞받아쳤고. 와. 와, 지금. 사이드를 빠져야죠. 예.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역시. 아. 시미도에서 온 만큼 투지가 강하네요. 예. 시미도 교관 출신의 훈련을 받다 보니까 오비 복싱 선수들이 뒷심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런 말 해도 관장님이 이해해 주시겠죠? 네,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하는 말 용서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어요. 원래 J9 유튜브 네. 방송을 봐도 날 것 그대로의 방송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그냥 날 것 그대로의 해설을 알겠습니다. 그냥 와 힘듭니다. 아 힘들어요. 청 코너가 아마 조금 우세한 것 같네요. 네, 마지막 기심을 보여줬으니까. 네. 야, 오비복싱 네. 이겼습니다. 네. 엘리트 복싱도 잘했어요. 네, 잘했는데. 출전자 연타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카운트를 걸으시죠. 살짝 돌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상준, 구리골라, 천재완 링으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 천재완 등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복싱의 이상준 선수, 구미 골라 복싱의 천재환 선수, 60kg 시합을 이제 시작합니다. 96번째 아시아 김은익, 반송 전문고 김민철 등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산 복싱에서도 상당히 파이팅 넘치는 모습 보여주는데, 부산 복싱 관장님은 약간 훈련 방식이 삼천교육대 교관 출신이 아닐까. 와, 너무 선수들이 빡세게 네. 후반 라운드에 투지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과연 이번 시합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양면 선수, 팀 JT 박수호 선수 글로 챙겨가세요. 앞서서 수비를 하네요. 네. 오! 와, 부산 복싱 선수 지금 앞선 잽 앞선 잤어요. 예. 잽 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아 근데 구미 고릴라 선수 투지에 네. 너무 넘치니까 진짜 고릴라가 네. 싸우는 것처럼 덤벼드네요. 체급 차이 좀 나는 것 같죠? 네, 체급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부산 복싱 선수 앞손 활용을 너무 잘합니다. 예, 앞손 너무 잘 쓰네요. 방금 앞손 거리를 재면서 바디를 찔러 넣었거든요. 뒷손 바디를. 거리를 뚫을 것인가? 예. 청코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네. 와. 약간 지금 신체적인 비교를 보면 약간 다육과 고릴라 몇분 이 정도는 좀 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 근데 청코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세컨 지시가 들어갔고, 아, 자, 2라운드째. 1라운드도 특별히 한 선수가 압도적이었다는 것 없었지 않습니까? 예. 살짝! 예. 처음 홈코너가 좀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인 것 같아요. 예. 2라운드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 아, 또 골라 선수. 거리를 잘 재네요. 예. 앞손을 잘 잡아요. 예. 예. 앞손을 거리 잡고 카운트. 그렇죠. 거리 잡고 카운트. 앞손 밀어주고 카운트. 혹시 카운터를 계속 넣고 버퍼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예. 반대 숙이니까. 예. 버퍼만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손으로 딱 거리 벌려놓고 카운터 찔러놓고 홍코는 지금 그게 계속 예, 바디까지 아, 홍코너 쪽으로 조금 기우는 것 같은데 와, 근데 청코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예. 저렇게 카운터를 찔러놓는데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지금 걸어쳐야죠. 예. 손 나올 때 나오는 순간을 노리고 그렇지 걸어쳐야죠. 예. 아 잘했어. 네. 아, 아 체구 차리고 머리 하나 차리고 투지에 감동했습니다. 예, 확실히 체구 이름답게 고릴라답게 투지가 좋네요. 투지 높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부산 복싱도 2라운드째인데도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어요. 네. 아무래도 부산 복싱 관장이 과거를 뒤쳐보면 삼천교육대 대관 출신. 뭐죠? 체급 차이 때문에 최준 선수 리마레 내려오시면 3명 그런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부산 복싱 홍콩 한 번 더 포인트도 많이 받았는데 체급 차이 때문에 아마 빙으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 황동익 빙으로 올라주십시오. 주도 복싱의 박병태 선수, 두꺼비 체육관의 한동익 선수, 97번째 경기 연상혁명 임영훈, TJT 박수호 리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도 복싱에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주도 복싱 스타일이 자잔한 펀치를 맞아주면서 큰 펀치를 꽂아내고 두꺼비 복싱은 좀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선수마다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또 어떤 특징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와 이번에는 주도 복싱 선수가 사우스포네요. 근데 주도 복싱 선수는 여잔가요? 긴머리 같은데? 안석희 선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와, 지금 헤드무빙이 거의 뭐 타이슨급인데요. 와, 머리를 잘게 잘게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주도 복싱 선수가. 예. 예. 자기만의 리듬 속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와. 네. 바디에 이어서 힙까지 연타가 됐네요. 다시. 오늘 사우스포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우리나라 왼손잡이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아, 저도 왼손잡이. 아직도 왼손잡이. 아. 비타이거 체육관, 부산 복싱 체육관 1라운드 때 뭐 어느 한쪽이 확실히 우세했다 이런 건 없었죠? 없었어요. 예, 예, 이번 라운드, 예, 이번 라운드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긴 머리 홍코너가 이길 것인가? 짧은 머리 홍코너가 이길 것인가? 오! 지금 홍코너, 긴 머리 홍코너가 카운터를 하나 꽂아넣었습니다. 오! 꽂아넣었죠. 예. 정타가 예. 지금 홍코너가 좋다고 예. 뭔가 리듬을 읽은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우와, 들어갔어요. 예. 하지만 내
있잖아요. 네. 주도 복싱 선수는 이 패턴을 파겠다 이런 마음으로 카운트를 꽂아넣는 것 같고 청소년 선수도 전혀 기죽지 않고 있습니다. 토비 복싱에서 오늘 굉장히 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상대 펀치에 개의치 않고 들어가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아직 아, 뒷머리가 길길래 여잔 줄 알았는데 남자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반경을 왔어요. 반경을 왔어요. 전세를 뒤집을 것이다. 시간이 좀 모자랐네요. 아, 시간이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예. 아, 저희도 지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예. 저 살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원래 말 없는 사람인데. 아. 투시를 더 봤나 봅니다. 예, 그렇죠. 코너가 좀 더 정타가 많이 들어왔는데. 팀장 선수 링 아래 내려오시면 어그레시브한 모습에